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통산원 수업을 들으실 때또 혹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의 이제 수업을 들어보실 때 이건 인투이션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투이션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영어에 관한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언어를 우리가 인투이션을 해당 언어에 대해서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언어에 해당하는 바로 문화권에서 그 다음에 관습이라든가 나고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투이션을 갖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인투이션에 관한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complement, adjunct에 관한 부분을 구별을 할때 여러분이 인투이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complement, adjunct에 관한 인투이션을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는 우선은 어법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투이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 해결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하고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통사론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학부에서 여러분이 그 통사론 수업을 조금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통사론 수업을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시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 수업 내용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수업을 그 주에 있는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을 그한주 안에 일주일 안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한번 해주십니다. 전체 내용을 다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공부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8주 정도가 수업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체 8주 분량을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초수생들 입장에서 기출 분석은 보통 1월에서 4월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초수생들은 1월부터 4월까지는 내용학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중심을 두시고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해 가시는 게 좋고요. 5, 6월에 이제 기출문제 그 분석을 통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면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1월에서 4월 동안 내용학적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5, 6월에 가서 기출문제 푼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문제가 다 풀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해당 주제에 관련된 부분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해당 문제를 또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분석력을 여러분이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내용학적인 부분에 먼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우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 그러니까 이제, Teacher's Grammar 수업은 이제 그 임용 영어 전공에서 School Grammar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통 문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문법도 여러분이 잘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Teacher's Grammar 수업을 들으실 때는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 오늘 수업 내용이 부사에 관련된 내용을 Teacher's Grammar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그 해당 파트에 관한, 그러니까 부사에 관한
전통 문법 책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을 한 번 정도 읽고 오셔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핵심 중요한 내용, 임용시험과 관련된 내용에 여러분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사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통사론을 이해하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보실 수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말로 되어 있는 통사론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리면요. 정태구 박사님이 쓰신 영어 통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게 보시기에 괜찮은 책이고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신 다음에 혹시 영어 원서를 하나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드시면은 그럴 때는 Barthart라는 사람이 쓴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이때 문제는 영어 원서를 보실 때는 그 해당 그 영어 원서가 뭐 어떤 원서도 임용시험에 이렇게 맞춰서 책에 디자인돼서 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원서를 그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시고요. 그래서 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습 범위와 이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학습 내용인데요. 학습 범위와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용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런 범위와 내용만 공부하면 됩니다. 1, 2월 기본 교재와 3, 4월 심화 교재에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 범위와 내용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은 1, 2월 기본과정과 3, 4월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 2월 기본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러한 그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생소해 보여도 3, 4월, 5, 6월 가면서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은 큰 부담 없이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복습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 심화 과정에서는 소위 이제 phonological process나 phonological rule과 같은 좀 더 그 어려운 그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그 찾고 또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규칙을 찾아내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연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서는 정말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1, 2월, 3, 4월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면 충분하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그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새벽 특강 1, 2월 그 원서 지문 읽기와 3, 4월에 그 음성문론 심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90% 정도는 그 충분히 그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는 굳이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기본서에 해당이 되는 Introduction to Language라든가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또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Applied English Phonology 정도 이 세 권 정도를 보면 되는데 사실 그 1, 2월, 3, 4월 또 새벽 특강 그 네 권의 교재 안에 거의 80, 90%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0%를 좀 더 보충하고 싶다면 기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원서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굳이 다른 그런 원서 교재들을 시간 낭비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이제 그 서술형 쓰기 연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교재와 심화 교재에 들어가 있는 용어와 표현 그리고 원서 지문 읽기와 그다음에 음성 문농 심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원서 지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특유한 그런 그 표현으로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그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지문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 기출 지문이나 그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선별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용어 중심으로 표현을 익히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서술형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익히면 5, 6월, 7, 8월, 9, 10월 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표현들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습 과정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그 다섯 단계 과정으로 반복해서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지시문, 즉 direction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assage,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즉 1, 2월부터 3, 4월까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 6월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연습한 것들을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분석한 데이터를 용어로 표현하고 또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규칙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용어나 분류한 카테고리나 그 다음에 또 규칙 등을 답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술하는 그런 답안 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단계의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하게 되고요. 7, 8월 문제풀이, 그 다음에 9, 10월, 11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다섯 단계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적용 과정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 다섯 단계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그 스터디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4단계로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학습을 조금 하고 스터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 개인 학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터디 학습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터디 학습은 아마 여러분이 교수법에서 알고 있는 그런 그 피어 티칭이나 코어퍼레이티브 티칭 기법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스터디 멤버가 4명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한 과목을 내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즉 그 사람이 티처가 되고 나머지 3명이 스튜던트가 되겠죠. 따라서 나는 한 과목을 준비하게 되지만 네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코어퍼레이티브 티칭을 통해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영어학 같은 경우는 굳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1, 4월 과정 동안에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의 복습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성 음문론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음성 음문론이 사실 영어학 중에서는 그 까다로운 부분이고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한 용어들도 너무 많고 개념도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지만 1년 3, 4월 과정을 통해서 기출 분석까지 가게 되면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분석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이 정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또 그 쉬운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막 시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학 때문에 특히 음성 문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조금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